눈치가 진짜 없는 거여서 답답해 미치겠다고. 어떡하냐, 눈치 없어서. 사람은 진짜 그냥 의심을 아예 안 해서 그런가 봐. 말의 의미를 딱 말의 의미로만 받아들여가지고. 카오카오님이랑 루제타님은 대강 아는데 제가 카이론님은 처음 뵈가지고 짤막한 자기소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아 좋아요 좋아요. 카이론 베르티안이라는 이제 이 세계에서 사는 남자요. 반갑네. 저는 그냥 로제타님 꼬봉이라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봉 아니십니다. 실세세요 저분이. 저분이 기사 쓰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 저희 큰일 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니 그런 거 얘기해도 돼요? 물론 제가 그 빨간약 면역인 건 맞는데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 제가 이렇게 말 실수할 때마다 이제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우카우라고 합니다. 저 뭐 하시는 분인지 하나 알아요. 무슨 토피안가 운영자 아니세요? 관심 있으세요? 다음 제 소개할까요? 아 미경님 저렇게 굳이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걸로 보아서는 관심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막 뭐 발사하고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아 발사 뭘 발사하는데요? 저기 약간 그 디지몬 같이. 그 디지몬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말하면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카이로님은 안 궁금하세요? 하우카우님 서버? 아니 뭐 딱 봐도 도토피아 같은 거일 텐데 뭐가 궁금해 이제. 아 수녀향이 원하는 게 이제 저 개패드 패는 거라면 내가 이제 그 눈치를 못 챘네 내가. 하우카우군을 개패고 싶은 거구나 수녀향. 어? 네? 뭐요? 하우카우님은 뭐예요? 모르는 척하네. 에? 진짜 못 들음. 내 말이 혹시 잘 안 들리는가? 아니요 제가 듣고 싶지 않았던 정보였던 게 아닐까요? 못 들었어요. 아 그럼 귓구멍 열고 다시 열어주시. 아 네 귓구멍 열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원하는 게 하우카우군을 돌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네 따라주겠네. 이미 충분히 돌리지 않았나요 하우카우님? 아 혹시 로제타양 합방 15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살리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잠시 나한테 갠디를. 아니 이거 튜토리얼이 지금 힘들어서 그렇지 튜토리얼 있는 거 빼고는 괜찮아요. 나 죽었다. 괜찮아, 나 저 누웠어요. 와 저도 죽고. 이제 와서 말하지만 게임이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은 체인드 터게도 하실? 또 모르는 게임이잖아 우리가. 근데 그냥 있는데. 올라가기만 하는 거라 딱히 뭐 알고 말고가 없어. 그래 우리 하우카우 하고 싶은 거 다 해. 구원해달라고 해봐. 여러분 왜 그러시나? 우리 그건 아닌데 죄송해요. 이쪽으로 갑시다. 나 지금 다리가 저리는데 지금 이상하네. 이거 왜지? 그 심장이 이상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조퇴해도 되나요? 몸이 조금 아파. 잠시 그러면은 내 이것만 정하고 가지. 가오가오. 뭐야? 자네가 원하는 이 게임의 목표가 무엇인가? 끝까지 가는 거? 야 이 개X야 정확하게 30분까지만 하지 그럼 10시 30분. 근데 11시에 회의가 있다네. 아니 갑자기 아니 멤버들과. 왜 갑자기 없던 회의가 나와 갑자기? 아니 그건 이제 우리 회사에 메일을 보내주시고 나는 이제 회사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어. 여기서 이제 우리 좀 대화 좀 나누다가 이제 마무리하는 게 어떤가? 아니 지금 2분밖에 안 됐는데? 야 이 개X야 불이 아파 얼마큼 부었잖아! 언제까지 똥꼬쇼래! 루제타야 우리 혹시 테트리스 하러 갈래 둘이? 그 회의는 아 근데 이게 회의가 테트리스를 하면은 이제 과장이 테트리스를 보고 싶다고 테트리스 하면 회의를 좀 이제 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잠깐만 이거 카이로즈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어. 무지도 죄에게 죄를 벌 다하게 받겠소. 내가 여기서 주방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 너무 혼란스. 이게 진짜로 탈출을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 혼란스러워요. 로제타 눈치 없는 여자 다시는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 와. 로제타야 진짜 눈치 좀 기르게.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인데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진짜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진짜요? 큰일 났다. 그럼 갈까요? 갈까요? 오케이 자 들어갑시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하카님 저 진짜 나가는... 눈치 없어요? 고민 안 해 진짜 없나 보다. 어떡하지 나 친구 없어서 눈치가 없나? 그러면?
솔직히 어, 내가 네. 듣다가 답답해서 들어왔는데 아니 로제타야 저 사람이 눈치가 있어 보여 자네한테 큰일 났다 이미 이거를 선택한 것부터 눈치가 없었구나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눈치가 늘어날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하다 보면은 눈치가 늘어 이제 반만이라도 가는 거야 반만이라도 자네는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그럼 반사회성 인간에게 배운다면 자네는 더 이제 구제불능의 쓰레기가 될 거야 어, 큰일 났다 아니라니까? 아니 그게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저를 믿으셔야 돼요 로제타니 하우카고를 믿기 하카이론을 믿기 너무 어렵다 아니, 제가 봤을 때 안 기자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은데 이 눈치가 없는 게 여기서 다른 자를 꺼낸 것보다 자네가 뒤지게 눈치가 없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나는 할머니가 좋아 이런 거 하는 거 안 돼요? 하우카오군 자네에게 맡기면 난 이제 가보겠어 나라면은 거기서 그냥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이럴 것 같긴 한데 아 맞네? 거기서 할머니가 나온다고? 와 진짜였다 나 진짜 눈치 뒤지게 없나 보다 허 어떡해 그냥 소신을 지키셔도 돼요 막 저기서 막 눈치를 줘도 싫은데 난 그냥 계속 하고 싶을 때 하면 그냥 계속 해봐도 되는 거고 그거 완전 하우카우식인데 싫은데? 난 계속 하고 싶은데? 그거는 하우카우식인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하게 눈치 없었던 거였지도? 눈치 생기는 법 눈치를 기르는 방법 6개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 눈치가 있으면 의도를 파악을 못하지 않나? 아니 이거 첫 번째부터 뭔가 나 이거 너무 오그란데? 아니 나 이거 너무 오그라서 그래! 자네 근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순진해 진짜 해버리고 싶을 만큼 아 내가 너무 눈치가 없어서 미안해요 난 자네처럼 눈치 없는 척하는 사람 처음 보네 그럼 이번 개봉에는 재밌게 놀게나 감사합니다 눈치 없는 척하는 게 아니라 눈치가 진짜 없는 거여서 답답해 미치겠다고 어떡하냐 눈치 없어서 사람을 진짜 그냥 의심을 아예 안 해서 그런가 봐 말의 의미를 딱 말의 의미로 막 받아들여가지고 아 미치겠다 여보세요 아니 이게 아니 잠깐만 진정해 진정하게 나 자네 이게 아니 그 재밌게 마무리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건데 자네 그 마음의 상처 입었다면 내가 정말 미안해 이게 재밌는 그 캐릭터성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유도였다만 그 자네처럼 순수한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자네 정말 좋은 사람은 나도 아네 자네 합방용 콜라보에서 정말 좋은 소재네 정말 좋은 부품이네 자네 같은 사람이 없으면 콜라보가 굴러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우카군이 자네 부른 게 아니겠나? 네 나도 자네 높이 치고 그러니까 나 좆됐네 아니야 졸업하지 마 자네의 눈치 없는 모습을 자네의 팬들이 많이 사랑하고 있네 저 봐봐 자네 우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 팬들이 그렇게 도닥여주는 거야 아 그쵸 눈치가 없어도 돼 왜냐? 자네 팬들이 다 눈치를 알려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네의 팬들을 믿고 자네가 네. 일상생활에서 뭐 애매하고 막 궁금하고 막 이제 자기가 눈치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된다 하면은 자네의 팬들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게 네. 그것이 자네의 가장 큰 매력이야 자네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자네의 팬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겠나 눈치 없는 게 매력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네. 앞으로도 눈치 보지 말고 살게 그게 자네의 큰 가장 큰 고유 능력이자 매력이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남자랑 네. 단둘이 얘기하면은 좀 남녀칠세 부동산에 좀 그러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씨 가버렸네 아무튼 오해했던 거 오해할 말 했을까봐 그런 거니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카이로님